자, 잘 쉬셨죠? 예, 신탁등기 보도록 하죠. 신탁등기 신청의 요원은 신탁 말 때부터 보자고요. 신탁이란 것은 소유권 넘기는 게 신탁일까 맡기는 게 신탁일까? 맡긴다고 이해하시면 답 죽어도 안 나와요.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게 신탁이에요. 넘기는 거라고. 예. 그럼 대외적으로 소유권 누가 갖고 있을까? 수탁자. 내적으로는 예, 그러면 처벌 받아요. 그게 명의위탁이에요. 명의위탁 하지 말라고 배웠죠? 그건 처벌 받게 돼 있고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소유권 누가 갖고 있더라? 그래서 신탁이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신탁은 소유권 넘긴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맡기는 거 다 많이 해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위탁자 갑하고 수탁자 을하고 신탁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하고 을하고 또 위탁자 수탁자 간에 신탁을 왜 하는가 목적을 정해놓은 게 있을 것이고 신탁을 언제까지 하는가 신탁기간 신탁관계 종료사유 그 다음에 수익자 정업 수익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내용이 있을 텐데 이 정해놓은 내용의 서류를 신탁원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신탁원부 얘를 제출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 신탁등기 신청할 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단독 신청할 등기고 그 다음에 위탁자나 수익자가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요. 그럼 신탁은 원칙이 단독으로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대위도 가능하다 해서 만들어지는데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최근에 줄쳐드릴게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었고 먼저 말뜻 알아들어야 되니까 을 앞으로 어떤 등기하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했을 경우 딱 닫아버리게 되면 우리 소유권 가져온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칸을 반을 쪼개입니다. 쪼개서 우리 가져온 목적 신탁 목적이라고 여기다 신탁등이라고 써줘요. 신탁등이라고 써주고 갑과의 신탁변인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은 요걸 적어주면 좋은데 얘를 적어주지 않으니 등기부상 양이 많아지니까 궁금하면 찾아보라고 신탁원부끼리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서 신탁원부 제 몇 회라고 적어놔요. 그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등기부를 딱 보자마자 우리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어떤 목적이래요? 신탁 목적이에요. 내용을 알고 싶더라. 이거 떼보란 얘기예요. 요게 신탁등기입니다.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 원칙이고 대위도 가능한데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 등기 한 건의 등기냐 별 건의 등기냐요. 한 건일까 별 건일까? 예? 한 건 두 건? 한 건이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서가 아니라 번호가 하나니까. 그럼 신청서 몇 장 내야 될까? 한 장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탁등기 신청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등기는 두 장씩 내려서 환장을 하자 아주 잘. 그래서 기억나세요? 여기 차이점입니다. 그럼 신탁등기 할 경우에 여기 신탁 기본 목적이고 몇 개만 더 푸른 다음에 책 줄쳐드릴게요. 갑이 그래 신탁을 하는데 일을 잘하다 보니까 주택이랑 빌딩이랑 토지까지 부동산을 하나 둘 세 개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원부도 세 개를 내야 되느냐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느냐요. 신탁원부 법적으로는 등기부를 인정합니다. 법적으로는 등기부라고 말이 붙게 된 이유는 등기부 적을 사항을 따로 떼서 보관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장부를 다 등기부라고 불러요. 또 등기부 작성 기본 원칙은 1부동산 1등기니까 부동산이 몇 개예요? 3개. 신탁원부도 3개를 내야 돼 하나를 묶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을에게 신탁을 맡겼는데 혼자 맡겼으니 불안하더라. 을, 병, 둘이 맡아라요. 그럼 수탁자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수인일 경우 소유권은 합유다요. 공유가 아니라 수탁자 여러 명일 경우 소유권은 뭐라고요? 합유인데 24회 때 문제에서 수탁자 여러 명일 당시에 소유권은 공유로 한다. 띵. 합유예요. 주의하시고 하필 등기 끝난 이후에 이제 누가 소유자인가요? 신탁 등기 끝나게 되면 을이 소유자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인데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 못하게 돼 있어요. 목적을 정해놨나요 여기? 목적 구속이 됩니다. 신청한 등기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를 실행을 해주고 등기관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는 각하예요.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실행할 수 있지 부합하지 않는 각하당합니다. 자유롭게 수탁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갑의 소유권에 합필할 저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을까?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 있을까?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가능할까요? 수탁자 가능할까요?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 가능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내 보증 한번 썼더니 내 집에 압류나 가압류 들어오라 그래요. 명의 시작 바꿔놓잖아요. 명의 바꿔놓는 이유는 옛날 주인 압류가 압류할 수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말로 수탁자가 소유자죠? 위탁자 옛날 주인이다 보니까 압류가 압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부동산 합병할 수 있을까? 합병 안 받아줍니다.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저거 왜 못하지? 옛날 지적과 배울 당시에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외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신탁은 합병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못한다는 원칙이고 이제 갖다 붙일 서류가 마지막에 이제 신탁 등기할 때 검인 받아야 될까?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 되죠.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탁자도 계약이 소유권 넘어가니까 검인 받아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허가 처분 제출할까 안 할까? 토지거래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일 때 그걸 받아라. 그럼 돈 받고 넘기나요? 그럼 허가증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럼 농지를 끼고 농지 취득세 하시면 첨부할까 안 할까? 해야죠. 맡긴다고 하면 이거 왜 첨부냐 말이 나와요. 이해 갔어요? 네. 이게 차이점인 책 들어가 줄쳐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신탁의 목적이 구속속 나와 있나요? 1번에 구속이라는 게 목적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실행해주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 뜻이 목적 구속이라는 얘기고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3번 안 보셔도 되고 4번 안 보셔도 되고 5번에 공동 신탁의 합의성 나와있죠. 수탁자 여러 명일 경우 소유권은 뭘로 가더라? 합의로 갑니다. 그럼 신탁 등기는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요? 성립하려고 대항하려고. 대항할 목적이면 신탁이라는 것이 물권은 아니잖아요. 그럼 물권이 아니니까 등기 당연히 대항할 목적이지 성립할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항 목적들을 기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종류는 안 보셔도 되고요. 신청할 때 반드시 동시신청하시게 됩니다. 동시신청하는데 신청서 몇 장 가져와라? 한 장 내는 겁니다. 한 장, 두 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공동신청 나와있죠? 고치세요. 단독으로. 단독이 원칙이에요. 단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싹 마지막 다 지워버리시고 단독 신청은 누가 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대위 신청 가능해요? 대위 신청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단독 저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이 페이지가 250페이지 가보세요. 250페이지에 단독 신청 차리셨나요? 네. 그 7번에 6번에 신탁이란 말 나왔었죠? 네. 또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니까 신탁 재생에 속한 신탁 등기 신청도 단독이에요. 근데 책이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단독 수정을 안 해서 그래요. 어쨌든 신탁은 단독이 원칙, 공독이 원칙, 단독이 다시 넘어와서 단독 고쳐야 됩니다. 대위도 가능해요. 천부정부에서 신탁 원본은 등기부인가요? 예, 그럼 등기부는 부동산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로 묶고 신청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가져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져가니까 다만 단서조항에 대해서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정보에 의하여 신탁등기 신청할 때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탁원본 등기부로 본다 설명드렸고 등기원은 정보, 검인계약서, 검인받아야 돼? 신탁계약서에? 요 밑에 써놔야겠네. 두 개 빠져있네요. 토지거래가는 받을 필요 없고 농지취득세 하시면 첨부해야 되니까 두 개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요두개는가져가도필요없는거예요요두개써놔야겠죠책에빠져있으니까그다음에신탁등기실행은권리이전등기와보전이나설정등기와함께신탁등기를할때에는하나의순유번호를사용해야한다순유번호몇개썼어요지금하나줬죠하나주고이전등기랑신탁등기를횡선으로구분했나요그게바로2번이에요신탁등기하는때에는신탁업무번호를기록하고신탁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와동일순위사항란에기록할것이며횡선으로양등기를구분한다이게뜻이에요순유번호몇개주고하나주고이전등기랑신탁업무번호기죠신탁등기랑두개를횡선으로구별하라요번호가하나라는얘기는등기건수도학번이내뜻입니다밑에그박스는안보셔도돼요말소할때도말소할때도동시에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단독으로돌아왔으니까말소도단독이에요거기까지보시면돼요신탁은오히려이거보단5월달유학집이더많아요양이이렇게지금은신탁은틀만잡아요신탁은맡기는거넘기는거넘기는겁니다소유권을맡긴다면답이안나와요다음페이지넘어가시게되면이제가등기정말중요한데가등기의경우는매회하나씩꼬박꼬박나옵니다안나오는적이없어요가등기는가등기매회나오다보니까여기좀정리하고가도록하자고요가등기의경우는왜하느냐부동산물건등에대해서청구권을보존하고자할때하는것이가등기인데가등기왜한다고요청구권을보존하기위한것이가등기하는목적이에요근데청구권의경우는민법공부에두가지있다고배웠을겁니다하나는채권적청구권이있고또하나가물건의청구권이있더라가등기할수있는것은채권적일까물건적일까채권적은가등기합니다물건적은안돼요왜안될까정확하게맞추긴맞췄어요물건적청구권은몇개있다고배웠어요물건적청구권물건적청구권은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예방이게물건적청구권아니에요이건가등기할성질이아니니까못하는거예요참되게어려운질문이었었죠민법공부할때물권적청구권세개있다며요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이건가등기할성질이아니니까못한다는얘기가되는겁니다뭔말인지같죠그럼뭐만가등기하실것채권만가등기하는겁니다가등기하는이유가뭐예요그럼장차뭐어떤등기하려고본등기하려고그럼가등기할수있냐없냐기준은본등기할수있냐없냐기준이에요본등기할수있으면가등기도가능하고본등기못하면가등기도못하는겁니다본등기한권리는우리앞서옛날에배울때소유권본등기할수있고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그다음에권리질권그다음에채권담보권임차권다가등기할수있어요다가등기하는데근데하나중요한것이환매권의경우환매권의경우는반드시매매계약이랑동시에계약을체결하고등기동시에들어가야됩니다환매권만따로등기할수는없으니까환매권만따로등기하려고환매권설정가등기라는말은없어요이건인정을안해요따로등기안되니까환매권이전은가능하던가요아까네그럼이전가등기할수있는겁니다환매권은어떤것만가등기해라이전가등기만가능하지설정가등기는안됩니다근데가등기하는것은뭘보존한대요청구권보존하죠청구권세개로세번을해요세번에서첫번째가권리에가지고있는권리의설정이전변경소멸에대해서가진청구가등기할수있다해서권리의설정이전변경소멸은외우셔야돼요뭐라고요설정이전변경소멸에서말이길면은설인의변소라도외워야돼요뭐라고요설인의변소설이변소이거라도외우고들어오셔야된다고설정이전변경소멸이말은전세권설정가등기할수있다전세권이전가등기전세권변경가등기전세권소멸가등기이게인정해주겠다는얘기예요그럼설정이전변경소멸가지고가등기할수있다고잡아내셔야될부분이고시기부하고또하나정지조건부청구권에대해서가등기할수가있습니다그다음에마지막이장래확정일청구권이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이거다른말로예약이에요예약은매매예약재매매예약배불변제예약예약은다가등기할수있게됩니다이게가등기할수있다와없다의구별실익이에요책에나온것이맨밑에보니까
청구권 보증가등기에서 밑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찾으셨어요? 이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죠. 채권적만 가능하고 물권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청구권 나와있죠. 그럼 이제 이거 풀자고 이제 여기 마저 보시면 잡아드릴게요. 그럼 이제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없으면 가등기 안 받아주는 겁니다. 소유권 보증등기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보존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압류 가등기 할 수 없다. 가압류 가등기 할 수 없다. 말소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를 풀고 가는 겁니다. 말소등기는 채권적, 물권적 따지긴 하지만 다수서를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봐서 없어지는 것도 뭘 가등기하냐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이고 시기부의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도 가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왜 안 될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조건기한 배웠다고 그랬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19일 와 4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간 날짜예요.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야 이날 됐네. 영장 받아놓고선 야 일주일 남겨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하루 빨리 갔는지 참 그때 속상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하는 말이 합격하시면 집을 드리겠대요. 뭐라고요? 이건 외우는 건 아는 거야. 아는 거 합격하면 집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준대요 나중에 준대요? 나중에 주는 거네요. 오늘 주는 게 아니라 이때 받는 거죠.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 하고 오늘 드릴 때 집 오늘 가지시래요. 오늘 가지시고 오늘 소유권 가지시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랍니다. 소멸하겠네요.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웠어요 이건? 네. 그럼 이제 불확실한 게 조건이겠지만 10월 24일은 확실한가요? 네. 이건 뭐라고 부르고 기한 발생하는 것을 시기부 소멸되는 걸 종기부 나눠서 배운 게 있을 텐데 반을 갈르게 되면 시기부랑 정지조건은 장래 발생 소멸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랑 해지조건은 소멸되는 거 요걸 배운 게 민법이에요. 민법은 여길 보고 따져요. 근데 등기법은 오늘을 따져요. 오늘 지금 등기하러 가자요. 지금 당장 이 상황 가지고 이해 갔어요? 그럼 시기부랑 정지조건은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그럼 오늘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효과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는 가등기라요. 절로 가는 거예요. 가등기하러 이 두 가지는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려면 본등기 하더라 가등기 하더라? 본등기 하니까 이건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게 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만 풀면 돼요. 합격하면 준다는 얘기는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지금 오늘 등기할 땐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가등기하는 거고 이해 갔어요?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오려면은 오늘 본등기하니까 이 두 가지는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민법 공부가 좀 응용하시면 아 이 왜 안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장래 확정을 청구하고 예약은 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고 계신 거 아니죠 혹시? 네, 이거 민법 공부 조금 응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더 볼 것이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느냐요.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으며 이전 등기도 허용해주겠다 판례 입장입니다. 가등기 가등기라든 가등기 이전을 하든 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등기 방식은 전부 다 보교 등기 방식이다. 이 판례 입장이고 가등기라는 등기에도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더라요. 그 다음에 이중의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이중의 가등기도 가능하다가 이것도 판례 입장입니다. 하지만 못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못하는 거 하나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못하도록 막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뭐를 못하게 막는데요? 본등기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데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책 들어가서 밑에 아까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근데 밑에 보니까 의의가 첫 번째 주제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기부나 해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요. 장래 소멸되기 때문에 거꾸로 장래 소멸이라는 현재 취득을
하니까 본등기할 써야지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장래 확정될 청구권 두 글자로 줄여서 예약 가등기할 수 있으며 근데 본등기할 권리 이어야 한다. 본등기할 권리 몇 개 있다고 떠들었었느냐 저 칠판에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다 가등기할 수 있대. 환매권만큼만은 환매권 설정 가등기는 안 되지만 환매권 이전 가등기할 수는 있더라.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다 가등기할 수 있더라요. 이번의 경우는 환매권은 따라 등기할 수 없지요. 그럼 설정 가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데 환매권 이전은 가능한가요? 네. 그럼 이전 가등기는 보기등기에 보기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허용 여부에 대해서 밑에 보증등기 가등기할 수 없다. 넘어가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할 수 여기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할 수 없다. 말소 등기 가등기할 수 없다. 학설 입장에서는 근데 밑에 중복 가등 이중의 가등기할 수는 있고 가등기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유중의 가등기할 수 있느냐요? 가등기하는 목적이 어떤 본등기할 목적이에요? 본등기할 목적이죠.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할 수 있고 본등기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유언요건 언제 발생하나요? 사망한 때 사망한 후에 본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가능한 것이고 유언 사망 전에는 본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유언자 사망한 후에는 가등기할 수 있지만 사망 전은 가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가등기할 수 요좀 이따 놔두시고 그 다음에 지분 7번은 놔두세요. 뒤에 설명 따로 드릴 것이고요. 절차 보게 되면 오른쪽에 가등기 단독이냐 공동이냐요. 가등기 신청은 원칙 공동입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고 예외적으로 단독이 가능해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명하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들어와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선 가처분 명령이 이 두 가지가 판결 안 맞고도 가는 경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등기 안 해주게 되면 이행 판결을 통해 혼자 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판결 안 먹고도 가능한 게 두 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또 하나는 가처분 명령이 말 나올 텐데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합격하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가등기 해주시죠. 같이 가죠. 이게 원칙이에요. 둘이 가는 게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등기 해달래요.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 요구했습니다. 협조했나요? 혼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등기 협조를 안 해요. 안 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안 해줘? 바쁘대요. 그럼 승낙서 줘. 글씨 모른대요.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이건. 없죠? 근데 소송을 지나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약식명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법원에 가서 여러분이 난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게 되면 혼자 신청하라고 법원이 명령서를 주는 거예요. 가등기 혼자 가라고. 여기 판결에 준하는 권원이에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잘 들으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건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내시면서 밑에 그래서 가처분 명령 찾으셨나요? 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법원 명령 가등기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이제 제출할 서류 중에서 다른 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토지 거래 허가서 가등기 할 때 거인 받나요? 농지취득자의 증명은 아까 가등기 할 때 하나만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가등기 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만 받아라. 허가 외엔 다 필요 없으니까 허가증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인데 가등기 실행은 어디다 실행하느냐?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갑니다. 가등기 갑구나 을구에 이게 빠졌어요. 갑구나 을구에 들어간다 써놓으시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을구로 가니까 갑구나 을구 들어가되 어떤 경우도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가등기 실행할 당시 방식인데 방식은 주등기로 갈 것이냐 부기등기냐 질문 한번 해봐야지.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 한 글자로 딱 줄여서 여러분 옛날에 성적표에 많았던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거 소, 우, 미, 양, 가중 가장 많은 거. 옳지, 가죠.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뭐가 제일 많다고요? 가. 그럼 가짜가 있냐 없냐가 본등기랑 가등기랑 차이점이에요.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 보기 등기 방식, 주등기 방식.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은 가등기도 주등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인가요? 그럼 가등기도 보기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있냐 없냐요. 효과 발생 막을로 가짜 붙인 것뿐이다 보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면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보기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맨 밑에 방식은 본등기 할때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가 될 것이며 본등기가 보기 등기면 가등기도 보기 등기이기 때문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보기 등기면 이전 가등기도 보기 등기 뜻이에요. 그다음에 가등기 효력은 안 보셔도 되고 쭉 내려와서 5번에 가등기에 본등기란 말 나왔는데 자,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본등기라고 하는데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집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합격을 하게 되면 집을 증여를 해주겠대요. 집을 주긴 주는데 그냥 준대 합격하면 준대요. 합격하면 준다 그러죠. 갑이 남편이에요. 을이 여편입니다. 뭐라고요? 여편 남편 옆에 내 그럴까? 자, 옆에 밥잘 먹고 하는 말이 여보 내일부터 학원에 간대요. 남편이 어떤 학원? 공인중개사. 남편이 뭐라 그래요? 격하신 대로 말씀하세요. 열심히 해. 당신 꼭딸 거야. 힘을 주든가요. 좁아가면서 네 머리로 되겠네. 구박하든가요. 예?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끼리니까. 자, 그 시험 어렵겠는데 네 머리로 되겠냐 그러니까 마누라 하는 말내 머리 어떤데 남편이 네 머리 별로 안 좋잖아 그랬습니다. 열받은 마누라 따먹을 거야. 새로 지은 집 줄게 그랬어요. 이게 합격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살아보니까 못 믿겠죠 이 인간. 그래서 못 믿으니까 남의 끌고 가서 가등기 합니다.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은 집에 대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남편이 가등기 해줬죠 와이프한테. 해준 이유는 남편이 와이프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네, 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벌써. 확실히 믿은 거예요. 뭐를? 떨어질 거 뻔하니까 해줘봐야 뭐 무지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믿고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이제 가등기해준 상태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갑이 병한테 얘기를 해요. 글쎄 우리 마누라가 공부한 날에도 가등기해줬다 그러니까 병이 얼굴 색깔이 딱 바뀌면서 하는 말. 자기야, 나도 공부할 때 가등기 해달래요. 병의 정체는 스펠링 잘 몰라가지고 쓴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세컨드가 자기도 공부할 때 가등기 해달래요. 안 해주면 우리 관계를 발설을 하겠대요. 오씨, 이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공평 원칙에서. 그래서 3순위로 병이 또 가등기하고 들어올 수도 이게 또 이게 이중의 가등기예요. 저기 이중의 가등기. 오케이? 근데 가등기 두 개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을이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하늘 쪽에서 본등기 들어가거든. 여기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등기 등기의 직권 발생해버려요. 죽어요 직권으로. 그럼 병은 왜 죽었어요? 본등기 하니까 죽었지요. 그래서 본등기 안 하면 자기 죽을 일이 없겠네요. 본등기 하면 죽고 안 하면 안 차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너 본등기 맞겠다요. 본등기 못하게 맞겠다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순위권 자가 본등기 하는 게 원리 행사인데 후순위가 못하게 맡겼다.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가 되어서 본등기 금지가 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예, 그렇게 말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볼 것이 이제 자, 가등기한 이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갑에게 있죠? 가등기한 이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병에게? 예,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팔아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팔아먹게 되면 제3 취득
자라고 부르고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 경이라는 데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아까 저쪽에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포기 등기로 할 수가 있더라 그랬으니까 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경우에 본등기라고 하면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본등기할 경우는 공동신청하게 돼 있는데 본등기는 본동기야 본등기지. 본동기 그러면 또 이동기 또 날뛸라. 자, 공동신청하게 돼 있는데 점잖죠 이동기 교수는 아닌가? 점잖지 않아요? 참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참 멋있어. 남자가 봐도 남자 멋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닌가 보다. 별로 성격 안 좋아요. 그러면 자 공공신청할 경우에 권리자가 의무자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재 권리자가 풀어드릴 거예요. 원래 의무자에게 누가 누구에게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출판에서 따져보자고요.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이죠. 그럼 얘는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 원래 가등기한 권리자 가등기 권자니까 그럼 얘는 현재 가진 권리자들이네요. 그럼 얘는 현재 의무자 현재 권리자란 말 쓴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럼 본등기 누가 청구해라 현재 권리자가 원래 권리자가 현재 권리자가 현재 권리자 정의 청구하는 거예요. 저희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이게 판례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재 권리자는 적이 된 거니까 갑에게 갑니까 병한테 갑니까 학설은 갈라져요. 반씩 갑한테 간다 병한테 간다 학자들은 나뉘고 있는데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눠보자고요. 병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의 소유권을 이제 이전받은 경우 얘가 이전받게 되면 누구한테 본등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본등기를 딱 실행하게 되면 병 등기가 직권말소 해버립니다. 직권말소 해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본등기 하든 간에 병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럼 얘는 본등기 하면 좋아요 나빠요? 지가 지금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할 테니까 본등기 할 때는 원래 좀 갑을 찾아가서 본등기 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무자 누구고 갑 현재 권리자는 정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가실 거 칠판에서 정이 갑한테 간다 이 뜻이에요. 금이라도 뭐 그림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일 경우에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이에요. 본등기할 때는. 근데 전원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전원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전원명의는 안 되고 지분만은 가능해요. 오 아까 소유권 보증등기랑 반대 입장이네. 보증등기할 때는 1인이 전원명의 가능하고 지분이 안 됐는데 정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 여러 명일 당시에 1인은 지음만 보증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명의는 안 됩니다. 어디랑 정반대 입장이에요? 공이랑 반대 입장이에요. 요건 24회 기출 문제고 마지막 하나 더 본 다음에 책 주셔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본등기하기 전에 둘이서 본등기하면 좋은데 갑이 본등기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나 을이 사망했을 경우에 본등기하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요. 옛날에 배운 것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 사망한 경우 매매가 빠르면 상속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이 매매를 뭘로 바꾼 거예요 이제? 가등기로 바꾼 거예요. 가등기하고 사망했죠? 뭐가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니까 누가 사망하도 상속등기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책 따라가서 따져보자고요. 공동신청하게 되는 것이 본등기인데 넘어가니까 388페이지에서 1번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하고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답니다. 여기서 의무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등기한 다음에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대요. 그럼 본등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가요? 갑한테 가요? 갑한 왜 또 병이 왜 나와? 팔아먹어 갑한테 간다 그랬는데 갑한테 가는 거죠? 갑을 다른 말 뭐라고 불렀어 아까? 무슨 의무자? 원래 의무자니까 의무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기 실행한 후에 본등기할 때 그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가등기 의무자 변동되지 않는다요. 이 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요. 가등기 실행하는 가등기 넘긴 경우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정의 이전 받은 경우에
본등기 누가 청구해야 돼요? 정의예요? 을이에요? 정의야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이전받은 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1번, 2번을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 이 말 뜻 이해했어요? 네, 그게 1번, 2번의 뜻이에요. 이해 안 됐구나. 여기 보세요. 가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 팔았잖아요. 의무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구한테 본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갑에게, 병에게. 갑이니까 갑은 원래 해준 의무자잖아요. 그게 원래 의무자 갑이라는 얘기고. 그럼 소유권 팔아먹어도 의무자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가등기 이전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본등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전 받은 자. 얘가 누구예요? 현재 권리가진 자 아닌가요? 그럼 현재 권리자가 정의되니까 그럼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 청구해라 그래서 1번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래 의무자, 2번은 현재 권리자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요 그림이랑 껴서 누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해갔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가등기 권리 사망하든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하든 누가 사망하든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등기 실행할 때는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하는 경우 이렇게 칸만 쪼개서 본등기 실행을 해줘요. 순위번호 따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순위 자동으로 언제가 돼요? 2순위가 되는 것이고 주인은 본등기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하면 가등기를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놔둬야 되죠. 가등기랑 본등기 하나의 등기에 별개의 등기예요? 네? 하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번호가 하나니까. 번호가 하나니까. 아까 신탁도 이렇게 등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 얘도 죽으니까 가등기 말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를 침해 가등기 이후에 등기인데 직권만 쓰러만 나와있는데 자 의후부터 읽어보는 풀어드릴게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중요한 겁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했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차리셨어요? 이건 모르면 하느냐 땡땡 쳐놓고 옆에 써놓으실 말이 중간 생략 등기 아 중간 처분 등기 중간 처분 등기 자 술 한 먹어도 정리한 다음에 마저 정리 끝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시기상으로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세 개를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요 세 개 중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등기죠. 가등기 실행한 이후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어요? 본등기에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죠? 병이 여기 들어왔고 마지막 본등기 실행했네요. 그럼 병등기는 시기상으로 언제 들어온 거예요? 말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들어왔죠? 시기상으로 요때 가운데 들어온 등기를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등기 본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분등기라고 썼는데 이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잘 들으세요. 직권 말소 하더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요 병등기 소유권 등기죠? 직권 말소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들어온 여기 중간에 들어온 지상권은 직권 말소 지역권 직권 말소 전세권 직권 말소 저당권 직권 말소, 임차권, 직권 말소, 압류. 분위기 좀 타자고요. 분위기 어때지? 가는 분위기, 사는 분위기. 가는 분위기, 직권 말소, 가압류. 직권 말소, 가처분. 직권 말소, 경매 개시. 직권 말소, 상속. 다 직권 말소예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권리예요? 가등기? 소유권을 가지실래요? 지상권 가지실래요? 이 제일 좋은 권리 아니에요? 이 소유권이 제일 좋은 게 죽었나요? 네.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오케이? 네.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꼭대기 보니까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와 가처분은 살아있더라요. 출판에서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나도 죽겠다 진짜. 아유 자
가던 길을 감내할 수 있었어요? 여기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 제가 채무자, 가압류를 했는데 어딜 가압류했대요? 제가 가등을 가압류한 거예요. 확정 미확정, 미확정을 가압류를 했는데 제가 본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가등기를 가압류한 채권자 입장에서 죽을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도움되는 거지 피해되는 게 아니니까. 또 가등기 건데 본등기 했다고서 가처분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은 살아있어요. 오케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직권 말소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야 알아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죠. 여기 들어와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로서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개시등기, 요거는 살아있을까 죽을까? 살아있다. 왜?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지 후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요 범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마지막은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임차권 채권자가 가등기에 대항하려면 순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임차권도 가등기 전에 있더라 후에 있더라, 전에 들어온 임차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어디 잡은 거? 가등기 잡은 거. 맨 처음 1번은 어디 잡은 거예요?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전 살아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어디, 언제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전.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개만 살아있어요. 뭐하고 뭐? 가등기 잡은 거 하나,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 살고, 나머지 다 짓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거 딱 요약집에 넣어놨으니까 보기 편하게 놨어. 지금은 간만 잡으세요. 아, 본등기 하면은 가운데 들어온 것도 다 어떻게 하더라? 직권 발사되게 하시고, 소유권 유예된 건 따로 보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보면 헷갈리니까 거기까지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이제 가등기 말소인데, 가등기 말소라는 것은 태어날 때 공동인가요? 네, 그럼 말소도 공동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 가등기권자 스스로가 안 갖겠습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요. 그게 1번의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가등기는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예외규정이다 보니까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보시면 끝났고, 가처분까지 끝내고 마칠게요. 간단히 가처분은 시험 잘 냈는데, 가처분 옆에 공간 큰데 있죠. 이 가압류 안 물어보니까 암 놔두시고 393페이지 가니까 가처분 제목 나왔어요. 압류 왜 한다고 배웠고, 세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압류라고 그랬었고, 가압류란 것은 개인간에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압류고, 요번에는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했는데 집을 안 주더라. 집 받을 게 있는 경우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가처분이라고 그랬죠? 있어요. 그러면 돈이면 뭐라는 것이고, 압류와 가압류, 돈이 아니면 가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은 나중에 지금 써드린 것은 재주거 컨닝하세요. 재주거 컨닝하시라고 잘 보시고, 가처분 등기가 있죠? 가처분 등기를 중심으로 가처분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것이고, 가처분 뒤에도 후순위 권리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고, 세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가처분 끝난 경우에 이거는 필히 써가야 돼요. 가처분 전에 들어온 선순위 등기는 선순위죠? 가처분 전에 들어온 거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말소할 수 없습니다. 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다 단독 신청이에요. 오케이? 근데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때 가처분권자가 이겼느냐 졌느냐예요. 이긴 경우는 가처분 말소할 때 직권 말소, 가처분을 권자 패하게 되면 촉탁 말소예요. 이건 써가야 돼요. 써서 딱 끼워 넣어야 돼요. 거기다 하나씩. 이거는 지우개죠, 지우개. 하얀색 지우개.
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문제 꼭 내니까. 얘 지금 나온 게 22에 23에 24에 25에 지금 연타를 네번 냈어요. 또 낼까요, 이거? 또 나와요. 또 나오게 되면 딱 이게 답이에요. 이거로 푸셔야 돼. 이 공식이니까. 가처분 전에 있는 거 손댈 수 있더라, 없더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 이겼느냐, 졌느냐예요. 이긴 경우는? 직권 말소. 진 경우는? 촉탁 말소인데. 자, 보자고요. 이제 가처분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그럼 가처분은 소유권을 가처분하면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갑구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가처분하게 되면? 을구로 갑니다. 소유권 가처분 등기는 조등기, 보기등기? 조등기. 소유권이 아닌 것은? 보기등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가처분 허용 요구란 말 나오는데,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할 수 있을까?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에 들어온 경우는 아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 하니까 1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1번은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증명은 하지 못하니까 가처분이 못 들어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공유지분은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요? 지분은 팔아먹을 수 있죠? 얼마나 가처분 들어올 수 있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됩니다. 가등기상 권리 자체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은 이건 가능하겠죠? 요거죠.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되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요걸 좀 써놓은 게그 내용이고, 합의지분은 팔아먹을 수 있나요? 못 팔아먹죠? 합의지분은 가처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유지분은 가압류 등기도 허용됩니다. 같이 보면 되고. 가처분 등기는 이제 2번만 기억하세요. 2번이 소유권의 가처분은 주등기고 전세권, 지상권 등의 가처분은 보기등기로 합니다. 단 말소 등기할 때만 큰말은 아까 언제나 주등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처분 등기 효력이란 것은 앞서 배울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되어 있을 경우에 그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더라. 일단 보호되지 않는 것뿐이고 대항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팔아먹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말소해서 1번 가처분 등기 말소 나와있죠. 가처분 등기 말소가 있는데 이게 기역번, 니은번 두 개가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요거 설명드릴 때 보자고. 일단 여기 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을에게 5월 10일 날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집을 안 주려고 병인한 자에게 이 집을 4월 30일 날 등기 넘기로 1억 받고 팔았대요. 등기기를 4월 30일 넘기기로 매매계약을 통해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 넘어가면 집 받을 수 없잖아요. 이걸 잡아놓으려고 우리 이순위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실행했습니다. 너왜 팔았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증여계약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집안 주겠대요. 그래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가처분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가처분권자죠. 이 상태에서 병에게 잔금 주고 팔아서 병이 3순위로 가처분 말소된 조건하에 병이 소유권 이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가처분 전에는 건 당연히 손댈 수가 없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 지금 문제된 건 가처분 요구하고 요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우리 집 달라고서 가처분 등기 했죠? 우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집 달라고 안 줬으니까. 그럼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겠네요. 을 입장이 그 을이 패했다는 얘기는 을학보로 집칠 필요 없다요. 그럼 병에게 팔아먹은 이등기 유효인가요? 그러면 을은 판결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지면 졌다고 판결문 주고 이겼다고 줍니다. 근데 이긴 경우, 진 경우 판결문 가지고 을이 어디 갈 것이 그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을이 졌죠? 그럼 을 앞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럼 을은 등기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럼 갑이나 병은 등기소 올까요? 왜 와? 자기 등기 지켰는데. 얘가 지면은 등기소 변경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유효하게 되니까. 그럼 을이 패하게 되면 누구도 등기소 안 와요. 그럼 등기관 입장에 소송 끝날 걸 알까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법원에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지니까 이 가처분 말소하라고. 오케이? 누구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 을이 이겼다고 치자고.
우리 이겼다면 판결 먹어도 어디 갈까요? 등기소 가겠죠? 자기 앞으로 어떤 등기 하려고? 소유권 유전등기 신청할 거 아니에요. 요 등기 신청할 경우에 판결문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소송 끝난 거 알았어요? 그럼 등기와 직권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처분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내가 소송을 이겼다 졌다 그것만 따져보시면 돼. 저 집 달라고 내가 가처분 했는데 졌다는 얘기는 집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도 등기소 갈 일이 없으니까 소송 끝난 걸 등기가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거 말소하라고 끝났으니까 이제 오케이? 네. 그럼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집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등기할 경우는 지가 등기소 가지 않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판결문 보고 소송 끝난 사실 등기관이 아니까 직권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네. 직권 촉탁하고 이거 조금 본인 연구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겼다는 얘기는 판결을 통해 이전 등기할 경우 단독 공동 단독 시정할 등기죠. 단독 시정을 하는데 가처분 뒤에 들어온 이 등기는 얘는 보호가 안 돼요. 얘가 있고 그대로 놔두고 사순위로 을이 돌아버리게 되면 사순위로 을이 돌아버리게 되면 병도 누구한테 이전받은 것이고 갑에게 을도 갑에게 순위 누가 앞서요. 병이 앞서면 얘는 오히려 못 들어가요. 직권말소당해요. 그럼 전제조건은 이 병도 말소가 돼야 돼요. 보호 안 되니까 요거 말소가 또 어떻게 말소할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말소하는 것은 가처분권에 승소했죠. 자기 등기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동시로 말소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받았기 때문에. 왜 단독 신청 동시에 하겠느냐? 따로따로 말소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얘가 먼저 말소하고 얘를 나중에 들어와라. 그러면 얘가 말소가 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또 팔아먹어 이거. 그 문제가 생기니까 얘가 말소가 되자마자 바로 쇽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등기 신청이. 그럼 이겼으니까 단독으로 말소하는 게 방법이다 보니까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고 단독 오케이. 가처분 전에 들어온 건 손댈 수 없고 해당 가처분은 이겼나요? 등기하러 와요? 그럼 직권 말소. 패하면 등기하러 와요? 안 오면 촉탁 말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게 되면 갑의 소유권에 뭐가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처분 들어오고 뭐 신나게 써놔 이렇게 그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쓴 다음에 가처분 중심으로 가처분 전후 따지는 거예요. 전은 손댈 수 없고 후는 단독 신청 오케이. 가처분 등기는 이긴 경우 등기하러 오겠죠. 직권 진 경우는 안 옵니다. 촉탁이 자꾸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책 들어가서 가처분 등기 말소 그거 읽어볼 텐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등기하려고 가처분했어요? 소유권 이전하려고 이 중에 하나예요. 이전 등기하려고 가처분했는데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 이겼다 졌다 이건 이겼다 승소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승소해서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는 단독 신청한다.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래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단독 신청하래요. 오케이? 그럼 지금 네 뭐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그럼 얘가 등기하러 왔죠? 그럼 이겼다는 얘기네.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다 직권말소 저 단독 신청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요. 오케이? 네.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만 단독 신청하나요? 네. 그럼 가처분 전에 있는 거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가처분 전에 맞춰진 가압류 얘기한 강제경매개시 등기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의 저당권 등의 경매개시 등기도 언제 들어왔대? 가처분 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도 말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개념은 똑같네요. 가등기도 언제부터 죽어요? 가등기 후부터. 가처분도 가처분 뒤부터.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어떻게 말소하고 단독 신청하고 이거 묶고는 다 이제 해결한 게 이거예요. 뒤에 들어오면 단독 가처분 전에 있는 건 손댈 수 없고
해당 가처분은 이긴 경우는 직권, 진 경우는 촉탁.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가처분는 게요. 여기까지만 나갈 것이고, 약속한 대로 직권 등기 가봐야죠. 페이지가 242페이지 가보세요. 242, 242, 242. 거기 맨 밑에 직권 말소할 때 하나만 설명드렸습니다. 관할이 받는 기와 그것만 유추되어 있죠. 나머지 제가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중간처분등기 말소 어떻게 해라. 242 맨 밑에 말소등기에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중간처분등기 직권말소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권 행사한 경우 환매등기도 직권말소. 환매권은 두 가지가 있더라. 행사한 경우 행사 안한 경우 있더라. 행사하면 직권말소. 그 다음에 수용 있는 경우 나 아까 두 개 외우시라 그랬네요. 수용 전의 소유권하고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말소.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아까 지상권자분 저당권. 지상권은 주등기, 저당권은 부기등기. 주등기가 죽으면 저당권 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더라. 들어본 기억 나세요? 요거는 배우면 다 메워져요. 이렇게 앞으로 배우면서 직권등기 외우시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등기법이 어려워요. 상당히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 5월달 또 나가고 7월달 또 나가고 특강 또 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어제 자꾸 보셔야 돼. 말 몰라도 제가 4월달까지 양보할 저 5월달까지 양보할 테니까 그때 미복공 열심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민법이 틀이 잡혀야 돼요.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저당권은 제가 저 5월달 첫 주에 수업 끝나고 그 한번 메꿔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